채널 구독. 아마 한국 교회에서 식사전 기도 빼고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우주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마치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냥 기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묵주기도 성월, 루사리오 성월을 맞이해서 묵주기도 학교로 유명하신 우리 박상훈 신부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묵주기도를 더 아름답게 바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교구의 박상훈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예. 간단하게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채널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실 텐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셔서. 네. 신부님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교구 효자사동성당의 박상원 토마스 신부입니다. 뭐 묵주기도 학교를 통해서 묵주기도를 많이 전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바치는 묵주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때 정말 그 기도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좀 그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어한체 채널에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어한체 채널의 이름을 보고 좀 놀랐었어요. 아, 이름 근사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뜻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어차피 안 될 채널이라고 해서. 네. 아, 근데 이걸 제가 좀 약간 그 삼행시처럼 이름을 좀 바꿔봤는데 이름의 뜻을 좀 한번 좀 넣어봤거든요. 삼행시 문을 한번 그런 예, 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신부님께서 준비하신 어한체 삼행시를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하고 안 안일에게 받다가 채 채널 구독. 아, 다음 신문이 오시면 꼭 이거 해주세요. 제목, 저희 제 채널 제목을 이걸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어한체 삼행시를 저희가 앞으로 나오는 네. 게스트분들의 무슨 챌린지처럼 아주 진행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주셔야죠. 네. 아주 일단 시작부터 너무 좋은 저희에게 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오늘 즐거운 얘기 또 유익한 얘기 한번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질문 드릴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부님께서 교회법을 전공하신 네,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교회법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묵주기도로 전도사가 되셨나요? 네. 그렇죠. 컨셉을 네. 네. 묵주기도로 이렇게 요즘 많이 하시는데 컨셉이라기보다는 제가 체험을 하면서 묵주기도를 어떻게 보면 제가 사제로서 소명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었는데 성모님께서는 이 묵주기도를 전하라는 소명을 저한테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렸을 때 체험부터 시작을 해서 또 사제가 돼서도 그런 체험들이 쭉 쌓이면서 정말 뜻하지 않게 이 묵주기도를 전하라는 어떤 뭐 제 나름대로 어떤 그 질문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선물을 좀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법을 전공하긴 했지만 저도 평생 사제로서 뭐 기도하고 살아야 할 부분이고 네. 또 묵주기도는 늘 바치는 기도이지만 아, 내가 왜 묵주기도를 바쳤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아 이렇게 좋은 기도를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신자분들도 열심히 바치고 함께 바치고 열심히 바치는 분들은 그 뜻을 더 정확히 알아서 정말 은총이 가득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걸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려볼 건데요. 네. 묵주가 과연 뭔가요? 묵주는 뭐고 묵주기도는 과연 뭔가요? 묵주는 이게 묵주죠. 자, 이게 묵주인데 묵주 좀 팔아야겠네요. 묵주 장사 좀 하겠습니다. 아니, 묵주라고 우리가 하면 묵주 기도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를 묵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묵주 부르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정형화된 형식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형식이 있는데 그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태를 갖춘 도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이나 축복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그냥 뭐 상점에 팔거나 괜히 만들었지만 신부님의 축복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축복된 묵주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어떤 들고 기도하는 묵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묵주라고 하면 보통 뭐 아시겠지만 저희들 보통 5단 묵주를 많이 써요. 네. 5단 묵주를 많이 쓰는 것은 하나의 신비를 완성하는 데 5단 다섯 개의 신비 선포가 있기 때문에 5단 묵주를 씁니다. 예. 그리고 그 5단 묵주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슬이 한 단에
총 성모송을 10번 하기 때문에 10개의 성모송을 바치는 10개의 구슬이 있고 또 앞뒤로 저희들 간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묵주의 십자가 고상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묵주였다 보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기도를 마치기 때문에 이 묵주는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서 십자가로 마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묵주도 이러한 형태를 갖춘 5단 묵주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면서 이렇게 십자가상에 잘 새겨진 묵주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묵주는 말 그대로 묵주 기도를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옛날에는 이런 도구가 없었을 때는 이 곡식 나달이나 돌멩이 같은 네. 것을 가죽 주머니에 담은 다음에 이걸 옮겼어요. 아 하나씩 예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뭐 빛의 신비가 있지만 빛의 신비가 들어오기 전에 세 개의 신비였지 않습니까? 세 개의 신비였고 또 하나의 신비마다 다섯 개의 신비 선포가 있었고 예. 또 주요한 기도들이 성모송인데 성모송 10번씩 해서 총 50번씩 예. 하나의 신비는 50번의 완성이었거든요. 그걸 다 합치면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에서 지금 우리들이 바치는 형식의 그러한 것이 150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150개의 곡식 나달이나 돌멩이 혹은 나무 조각을 놓은 다음에 이쪽 주머니에서 다른 주머니로 옮기면서 이런 것이 조금씩 발달하다가 신자들이나 기도하는 사람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묵주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어졌나요 제가? 좀 몰랐어요. 이렇게 곡식이나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이렇게 옮기면서 예전에 묵주가 없었을 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렇게 했었군요. 네. 채널 구독.